이번 영상은 고물로 들고 온 정수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점사 폐기물입니다. 해선 볼트가 잘 안 빠지다 싶으면 망치로 여러 번 두들기면 잘 빠집니다. 그리고 녹이 너무 많이 든 볼트는 토치를 이용하시면 일하실 때 더욱더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고추는 고추인가? 와. 칼이네. 구리입니다. 구리. 고추알. 우와, 공포입니다. 고철입니다.
요 속을 풀어야 돼요. 요 가운데 거를. 가운데 거 보이세요? 자. 네. 가운데 거. 요 속을 풀어야 돼요. 저에게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입니다. 네. 굴입니다. 굴이는 굴인데 중동으로 팔 거예요. 한꺼번에 모았다가 중동으로 팔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물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물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10kg의 고철을 파는 사람과 1톤의 고철을 파는 사람이 가격이 같은 금액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어커로 한가득이 되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고철입니다. 이거는 투뎀입니다. 네, 이거는 알루미늄. 이제 이것도 중동입니다. 정수기 작업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백 나왔고요. 이거 알루미늄 나왔고요. 코프 나왔고요. 폐선. 해서 나왔고 그리고 기판 쭉 나왔고 그리고 밑에 고철 나왔고요. 이제 굴이 나왔습니다. 굴이 생각보다 굴이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부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채. 근데 콩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콤프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할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그걸 고민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정수기 하나를 다 작업하고 나니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